왓챠플레이, 넷플릭스, 웨이브 약간의 꼼수들을 조금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꿀팁들만 이용하신다면은 2주, 한 달, 한 달 이렇게 해가지고 비야.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저는 유기자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한창이어서 집 밖으로 못 나가고 안에만 계신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신작 개봉도 밀리고 내가 봐야 될 작품도 제대로 못 챙겨보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안방 1열을 또 사소하게 만들 스트림 사이트를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개시켜드릴 사이트는 왓챠플레이입니다. 왓챠플레이는 왓챠라는 영화 평점 사이트와 함께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개인적인 취향을 반영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영화를 추천해주는 그런 서비스도 함께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원 가입할 때 이제 50개 정도의 영화의 평가를 하시게 되면은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여러분들이 보고 싶어 할 법한 그런 영화들을 추천하는 그런 서비스를 갖고 있고요. 최초에 이제 왓챠플레이가 오픈하실 때부터 이용하시던 분들은 4,900원에 월 4,900원에 이용하실 수 있고, 최근 이제 유저들께서는 7,900원에 베이징 요금제를 사용하실 수 있고, 프리미엄 요금제라고 따로 추가가 되는 요금제 같은 경우에는 UHD 화질까지 가능하고 최대 4대까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요금제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국내 회사인 만큼 국내 드라마나 국내 영화들 그리고 각종 이제 해외 영화들도 한국어 자막이 굉장히 친절하게 제공이 되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다른 여타 스트리밍 사이트에 비해서는 굉장히 안정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왓챠플레이를 이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취향에 맞는 영화를 추천해 준다는 그것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그런 지인들의 계정도 연동이 돼 있다면은 그분들이 평가한 영화를 또 볼 수가 있고 그분들의 평점을 또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친구 나랑 평소에 좀 영화 취향이 좀 맞았는데 하는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가 봤던 영화들도 같이 이렇게 한번 공유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이제 넷플릭스라는 스트리밍 사이트인데요. 아시다시피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넷플릭스 오리지널이라고 해서 영화관에서 볼 수 없는 그런 독보적인 콘텐츠로 이제 유저들을 현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제 3월 같은 경우에는 킹덤이라든지 이런 대작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또 구독을 해서 사용하지 않을까 싶고요. 요금제도 무려 3가지로 굉장히 다양한 편입니다. 그래서 프리미엄 요금제의 경우에는 총 4대에서 스트리밍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본인이 인싸라면 뭐 주변에 뭐 4사람 정도, 3사람? 본인 포함해서 4사람 구하는 것 정도야 뭐 식은죽은 먹기 아니겠습니까? 네. 모두 다 뭐 3명 이상의 친구들은 다 갖고 있잖아요. 그쵸? 저는 혼자입니다. 세 번째 소개시켜드릴 플랫폼은 웨이브입니다. 웨이브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푹이라는 서비스와 옥수수라는 서비스가 합쳐져서 만든 OTT 플랫폼인데요. 기존의 푹 그리고 옥수수라는 시스템 자체가 드라마와 실시간 라이브 시청에 조금 특화된 플랫폼이었다 보니까 10분 정도를 이렇게 돌려서 볼 수 있는 그런 타임머신 기능도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요금제도 베이직, 스탠다드, 프리미엄으로 세 가지로 굉장히 다양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이런 범위들이 조금씩 세분화되어 있으니까 이런 것도 확인해서 신청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드라마가 조금 더 특화된 플랫폼이기 때문에 영화를 보시기 위해서는 플레이라는 추가 요금제를 또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날 잡고 뭐 드라마 하나 정주행하기 굉장히 좋은 그런 플랫폼이라고 볼 수 있겠죠. 여기까지만 알려드린다면은 플랫폼 소개 끝나겠지만 약간의 꼼수들을 조금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프로모션을 이용한 무료 이용 기간 혹은 특가 이용 기간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왓챠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회원 가입 후에 2주간의 무료 기간이 주어집니다. 요새 영화가 막 만 원 넘잖아요. 근데 만 원도 되지 않는 비용으로 한 20편, 30편도 볼 수 있다. 이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넷플릭스의 경우에도 가입 후 한 달 동안 무료 이용 기간이 주어집니다. 한 달 동안 이용한다고 치면은 딱 내가 원하는 그 오리지널 라인업이 나오는 출시되는 그 기간쯤 해서 한 달을 딱 사용하시면 보통 많이 보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웨이브 같은 경우에는 첫 한 달 동안 100원의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 인증만 하면은 100원으로 한 달을 또 사용할 수가 있는데 100원으로 한 달 정도면 무난하겠죠. 이런 꿀팁들만 이용하신다면은 2주, 한 달, 뭐 한 달 이렇게 해가지고 나가지 않고도 문화생활을 충분히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주의사항으로는 요것들은 이제 결제 정보를 항상 입력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료 기간이 끝나면 자동으로 결제가 됩니다. 넉넉히 가만히 있는 순간, 깜빡하는 순간 돈이 나가니까 이런 것들 꼭 체크해 주시고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한참 난무하고 있을 때 불안함과 불편함으로 문화생활을 즐기지 못할 여러분들을 위해서 스트리밍 사이트 몇 군데를 소개시켜 드렸고요. 정보가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공유도 많이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을 통해서 많이 또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또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비바!